오늘 이슈는 생활 교복 도입, 어묵 영문 명칭, 다크서클 색깔입니다. 배꼽티처럼 짧은 블라우스, 통이 좁은 소매, 몸에 꽉 끼게 나오는 요즘 교복, 현대판 코르셋이라고 비유되면서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요. 최근에는 편한 교복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대요. 편한 복장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지난해부터 서울 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, 교사가 함께 복장과 두발 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. 중간 점검 결과!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10곳 중 6곳이 교복 대신 생활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정장 형태였던 교복을 신축성 있는 소재로 바꾸거나 허리선을 여유 있게 하는 등의 방식이고요. 등교할 땐 교복을 입지만 학교 안에서는 체육복이나 후드 점퍼 등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 두발 규제에 대해서는 서울 시내 전체의 95%가 길이 제한을 없앴고요. 58%가 염색을, 68%가 파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학생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새로운 트렌드. 아주 칭찬할 만하죠? 여러분, 어묵이 영어로 먹여요. 보통 피시케이크 혹은 피시볼이라고 표기되곤 했는데요. 몇 달 전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는 한국 어묵의 세계화를 위해 두 달여간 어묵의 영어 이름 공모전을 열었습니다. 어묵 업계와 수산무역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들이 전문 번역센터의 검수를 통해서 공정히 심사한 결과 200만 원의 상금을 거머쥘 대상은 바로 어묵 아니고요. EOMUK 어묵이요. 어묵. EOMUK가 로마자로 표기한 고유 명사여서 세계화가 쉽다는 게 가장 높은 점수를 얻게 된 이유래요. 심지어 같은 이름으로 응모한 작품이 150여 건이 넘어서 가장 먼저 제출한 응모자가 당선된 상황이에요. 정직해도 너무 정직한 이름에 참가자들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라면서 비난을 쏟아냈는데요. 외신에선 이미 한국 어묵을 EOMUK 어묵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정말로 새 이름을 찾으려고 한 건지 그럴 의지가 있었는지 이럴 거면 공모전을 굳이 열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요. 어젯밤에 분명 꿀잠 잤는데 컨디션 짱짱한데 어디야? 라는 얘기 듣는 이유 바로 다크서클 때문이에요. 그런데 다크서클 색깔에 따라서 원인이 다 다른 거 알고 계셨어요? 눈 밑이 푸르스름하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거래요.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 색깔이 어두워지고 눈과 얇은 피부에 어두운 피가 비치면서 푸른색으로 보이는 거죠. 수면 부족, 과로, 스트레스, 순환계 질환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푸른 다크서클이 생기기 쉽고요. 갈색 다크서클은 주로 색소 침착이 원인입니다. 진한 눈화장이나 눈을 자주 비비는 등 눈가를 자극하는 습관이 색소 침착 커먼 하는 거니까 조심 또 조심해야 돼요. 붉으스름한 다크서클은 비염으로 코 안에 혈액이 정체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대요. 검은색 다크서클은 노화 때문인데요. 피부 탄력이 부족해지면서 눈 밑 지방이 돌출돼서 눈가가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거래요. 아,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에는 다크서클이 터진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다 가을 탓이에요. 여러분,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에는 다크서클이 생기기도 쉽지만 감기에 걸리기도 쉬워요. 부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건강하게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. 안녕!